미국 해안경비대 태평양 지역 사령관이 와이스 어네스트호 억류 과정을 포함해 최근 북한의 불법 단속 활동을 공개했습니다. 또 단속 강화를 위해 함정 등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해안경비대 태평양 지역 사령관인 린다 페이건 중장이 10일 각국 언론사가 참가한 전화회의에서 버솔프 경비함을 전개 등 최근 북한의 불법 환적 단속 지원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페이건 사령관은 지난 3월 이후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전개한 버솔프 경비함 전개가 북한 불법 환적 단속 작전의 일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한 혐의로 미국령 3호와에 정박시킨 와이즈 어니스토의 억류 과정에 대한 역할도 설명했습니다. We're very focused on safety of the crew, safety of the vessel, and ensuring that the tow and the transit with that vessel was safe. 와이즈 어니스토에 실렸던 북한산 석탄은 억류하지 않고 동탄으로 하역하게 된 경위를 묻는 VOA 질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페이건 사령관은 해당 지역에서의 단속 강화를 위한 대규모 쾌속정 배치도 예고했습니다. 오는 8월 두 척의 국가안보 관련 최신 쾌속정의 취역과 동시에 154피트에 달하는 각각 세 척의 신속 대응 쾌속정을 호놀룰루와 괌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ou know, it's an increased capacity and capability for us, the U.S. Coast Guard, and will help allow us again to continue with this, the engagement with partner nations in the region. 미국 해안경비대는 경찰이 아닌 별도 군사 조직으로 분류되며 대북 제재 위반 선박에 대한 검색과 항구 예인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